We never stop, baby. Let's get it now. See live. Let's get it now. Oh yeah. 이제 운동을 하러 가볼까요? 여기가 이제 작업실 나와서 운동하러 가는 길이고요. 작업실에서 바로 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항상 이제 제가 가끔 스토리에 올리죠. 자, 풀업 8 곱하기 4, 푸시업 15 곱하기 4. 사실 이거 하면 이미 나가요.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제 루틴이 있는데, 저는 우선 하기 전에 여기 있는, 여기 보이는 무동력 트레드밀을 먼저 5분을 빡세게 뛰고, 그 다음에 물구나무를 한 두 번 정도 서고, 여기다 대고 한 두 번 정도 서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상체를 풀고 시작하는 편입니다. 이상! 바로 거지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아, 혼자라니까 좀 고독하네. 원래 여기 아티스트 분들 다 그냥 벗고 하는데, 입과를 하니까 죽겠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안구를 위하여 잘 입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또 내가 다 직접 잡고.
정문 더 비워 나의 꽃을 I'm still out but I'm rolling to let now go forward yeah 멈추지 않은 정문 끝 Yo I never stop baby let's get it out. Hello. What's up, bro? 내 타이밍을 못 봤어. 지금 왔어. 아니야, 괜찮아. 여기는 뭐 이제 다 아시겠죠? 아마 이 앨범 나왔으면 다 아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은희 형, AKA 전 은, 건망증과 넘버 2를 이제 만들어 주신 프로듀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아, 프로듀서님이 아니라 그냥 뭐 나그네죠, 나그네. 나그네. 떠돌이. 잘 지냈음? 어, 그냥 뭐 올라왔지. 형이랑 얘기한 대로 나도 그 뒤로 NPR 엄청 봤는데 그 최대한 어쨌든 그 인티메이트한 그 원래 그 타이니 댄스처럼 하고 싶어가지고 맞아 나도 몇 번 연습하면서 아 근데 약간 고민되는 게 있어 지점이 몇 개 있는데 그것만 한번 alright 그거는 뭐 해보면 되니까 한번 해보고 그리고 뭐 어차피 형 한 세 형이 한 세 곡 네 곡은 알지만 그냥 그래도 처음에도 하고 아니, 해야지 난 사실 세 곡 네 곡도 그때 너랑 여기서 이렇게 들어본 거는 아 그렇지 그래도 나름 내러티브가 있어서 그 어쨌든 1, 2, 3, 4, 5, 6, 7, 8 이게 있으니까 그거 잘 나왔어 약간 그 앨범 그것도 약간 이렇게 전시 도록처럼 만들었어 약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전시 도록? 아, 알지 그래서 포트레이트 뭐 사진들 있고 그 다음에 가사도 이렇게 있고 뭐 설명 이렇게 있고 해서 너무 잘 나왔어 잘 나왔고 뭐 일단은 아마 표지는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와 이거 너 고생 좀 했겠다 했겠다 이거 아니야 이건 회사분들이 고생했지 아니 회사분들도 고생하셨는데 이거 다 하나씩 다 이렇게 예스 노 하고 뭐 디테일 잡고 수정하고 그치. 재밌었어 그래서 와 머리야 딱 약간 받으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와 너무 멋있다 다 같이 열심히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날 것 같아서 너무 좋게 나오면은 This is it? 아 어 예 여기서 먹읍시다 아 여기서 먹자 절대 어? 전공 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픽스 플레이스 아 진짜? In Korea. Damn.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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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Oh yeah.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Happening. Super happening. I'm in New York. Basically. 맛있다. 여기 진짜 맛있어. 여기 다른 피자도 다 맛있는데 난 이 그냥 마르게리타. 기본 마르게리타. 네, 감사합니다. 아, 여기다 먹으니까 더 맛있는 거 같네? 원래 위스키 언더락 잔인데, 이거. 아, 나는 근데 맥주 잔을 이 와인 잔에 위스키 잔에 먹는 거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이렇게 먹으니까 더 맛있네? 저는 스타일맨. 아니, 술이 늘었어. 옛날에 너랑 이렇게 밥 먹어서 반주하잖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막 한 캔을 비우고 반 캔 먹어서 너 거 들어보면 너가 아직도 막 너무 무거운데. 어느 순간부터 너가 나보다 술을 훨씬 잘 먹는다. 너 진짜 약간 알쓰라고 하기보다는 술을 알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술을 너가 내 생각에 이렇게 막 음미하고 그런 게 아니야. 내 생각에 옛날엔 너가 그냥 술은 그냥 술이었던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술을 난 좀 경계했던 게 되게 크고 좀 여유가 생긴 다음에 이제 즐길 수 있을 때 맞아. 적당히 컨트롤하면서 먹는 게 맞아. 그래서 저렇게 많이 사 놓은 것도 막 한 병 야 이거 까자 어. 이게 아니라 그냥 뚜따 해서 그냥 한 잔씩 먹고 어 이거는 좀 어떤 것 같아? 뭐 이건 좀 어떤 것 같아?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저게 약간 그게 있더라고 약간 병 쭉 늘어놓고 약간 아 약간 그 나 보는 거 좋아하니까 약간 야 약간 뭐야 약간 나 아저씨 다 돼 그 라벨이랑 이 병 맛이 있더라고 야 이 색깔이 아 이거는 좀 이렇게 그래 아, 카라멜 색이나 아 재밌어 진짜 그런 게 재밌어 You want more beer or? I'm still finishing on mine 어제 그래서 너네 회사 가서 그 우리 회사에서 했어? 나는 그 중간에 그 멘트들이 계속 꼬이더라고. 멘트 했어? 다 써놨어? 아니 안 다 그러니까 막 대본을 쭉 안 써놓고 그냥 이제 key points 그냥 뭐 introducing the band, 뭐 talking about the album and the song, 뭐 그냥 이런 거지. 내 생각에 처음에 곡 하고 그냥 내 얘기 하고 그 다음에 밴드 얘기부터 하고 곡 잠깐 또 가볍게 설명하고 still life 뭐 thank you for having me once again 하고 하면 될 것 같아. See you next time. 아 see you next time. 열 곡. 들어볼까 이제? Oh yeah, super down. Let's do it. 자, let's go.
Alright. 처음으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Yeah, let's do it. Yeah. As you know. 살다가야 한다니까. 이쪽 저쪽에서 바닥도 손가락질들이 이젠 가야 할 와, 난 평범한 것만 듣다 이거 들으니까 다르다 많이. 많이 다르지. 저건 너가 쓴 말이야? 윤형근 쌤 말 번역한 거야? True beauty, the true sadness, I'm thinking of it. 번역. 아.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겠어. 근데 그냥 느낀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무슨 말인지 그냥 그대로 아니야? 그냥 너무 슬프면 눈물 나오는 것처럼, 아니 그러니까 너무 기뻐도 눈물 나오고 슬퍼도 눈물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인거인 것 같아. 야. Yeah. Yeah. And then 어차피 그냥 틀어놨어 쭉. 아 맞아. As you listen to. 아 있어야 됐었는데. 여기 가사 누가 썼어? You can lock me in a favorite mood. I did. Oh, you did. I, everything I did. 예. And then 여기까지 이렇게. 어 이건 제목이 뭐지? All day. 처음 들어봐. 그저 습관이 아 여기가 약간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It's killing man. 싸리가 이것도 다 너가 쓴 거지? I did. Yeah, I think Tableau killed his part. Yeah. I think he did his own. Yeah, I think he nailed it, man. 솔직히 진짜 잘했어. 여기서 갑자기 나오는 거야? 이게? What the? What? 이거 같은 앨범 맞나요? What the? What? 야, yeah, total different vibe, man. 와, 여기 중간에 너 그 리듬 다 소리 펄럭펄럭 다 있잖아. Dude, this is so 청량, man. Such a vulnerable. So like fragile, like, you know. So vulnerable, yeah, yeah. 진짜 진짜 얇은 유리장 같아. 어, 예. 나나나나야야. 어, 맞아. 네, he's a great singer. Yeah, it's good. 약간 이렇게 laid back, it's so killing, man. 여기는 약간 rush하고, it's so killing, man. 이게 이현이 형인가? Dude, they should make a, like, a video of you being a pixel. And like, pixel 안에서 너가 벗어주면서. 어. Musicians love this song the most. Yeah, I think... Maybe the 편곡, I guess. 오야. 후. Pretty ambient, man. 약간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약간 lonely한 vibe가 이렇게 쫙. 하고. Nice. And then your favorite word, man. 오야. Oh, yeah. 와, 이것도 라이브 하면 죽이겠다. 재밌을 것 같아. 또 빡빡 빠바라이를 다 뽑을 빠. 진짜 이 노래 기타 진짜 죽이겠다 라이브 하면 이거. 오케이. 어, 이렇게 딱 끝나는. 와우. It's good, man. So side B is like dark. 그렇네. A보다 약간 city urban. 맨더 믹스 더.
너무 청량하다. 그 청량해. 아 너무 소녀 같아 진짜. 아 뭔가 딱 이렇게 약간 광선검 아, 광선검 느낌이야. 쫙 예스. 페네트레이팅 진짜 야, 야, 야. 약간 야, 쫙 꿰뚫리는 죽인다 너무. 페네트레이팅. 이렇게 막 다 터뜨리고 fireworks 하고 그리고 이게 인트로가 제일 기네 모든 곡 중에. 유니적인가? 근데 we're back to the back to the sunrise. 이 없었으면 마무리가 없었어. You know? 야 이것도 굉장히 다른 분에서 이모셔널하다. 완전 이거 듣고 엄청 울었다니까 사람들. 잘 들었습니다. 아, 죽인다. 근데 마지막 트랙으로 너무 좋다. 딱이다. 처음부터 근데 아웃트로라고 했잖아. 이게. 나는 그래서 처음에 약간 그러니까. 넘버 2니까 2번이어야 되지 않나 했는데 약간 literally. 근데 아니야, 아니야. 너가 만든 이거 마지막이 완벽하네. 이게 완벽한 넘버 2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 이 노래. 와. 근데 약간 힐링된다 이 노래. 약간, 완전 개힐링. 난 이 노래 자체만 맨날 들었으니까 그거에 주는 힐링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마지막에 들으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쭉 들으면 이렇게 되면 또 그게 또 완전히 내 생각엔 그 스택스. 이 되니까 그게 그 전에 축적된 그 정서들이 있잖아. 맞아. 이렇게 딱 만들어준 게 너무 완벽한 그 기승전결 라인이다. 진짜 내가 그 앨범을 다시 이렇게 다 들어본 게 처음이니까 어제 인터뷰할 때도 사실 그랬거든. 이거 뭐 이 앨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사실 저 다 못 들어봤는데 제가 듣기에는 앨범을 어떤 한 장르로 묶는 거는 아마 불가능할 것 같고 왜냐면 내가 만든 두 개도 다르고 맞아. 알카이브 된 그 기록 자체인 것 같다. 맞아, 맞아. 이 앨범 무슨 뭐 힙합이다 무슨 맞아, 맞아. 락이다 뭐 케이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없다 나는. 맞아, 맞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앨범 자체가 나한테 약간 내 욕심에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욕심에 완전히, 총합시 그러니까 완전히 막, 아 모르겠고 나 다 해볼게 그래서 다 해놓은 느낌인데 그걸 이제 묶으려니까 뭐 인디고나 뭐 이런 키워드로 묶은 건데 어쨌든 여기 같이 해준 사람들의 그 거의 20명 남짓 되는 사람들의 그 라인업이 이렇게 쭉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정말 약간 진짜 야, 뭐야 이게 여기 다시 모여서 앉아있잖아 그럼 서로 다 이러고 있을 거야 약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저녁 약속 있어서 가보겠습니다 약간 건배하고 가세요 약간 네, 사진 하나만 찍죠 이러고 그러니까 약간 기념 진짜 웃기겠다 다 들어봤네 저 내가 다, 처음으로 다 들었고 오늘 뭐 혼자 뭐 저기 집에서 밥 먹고 뭐 보고 운동하고 이렇게 NPR 하는 그냥 준비하는 거 그런 거 찍고 그랬거든. 와, 너 하루 종일 했구나 이거. 아 근데 진짜로 근데 10곡 다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쨌든 you, 그 타임레스한 음악을 I owe you man. 아니야 I owe you man. 그래서 만들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된 게 진짜 영광이다. 크게 이렇게. 진짜 내가 영광이고 잘 마무리하고 마지막까지 NPR도 이제 곧 해야 되니까. 맞아. 것도 하고 잘 하고 하고 것도 잘 나오고 응. 앨범도 잘 뭐 차질 없이 진행돼가지고 그러니까, 나오고 프린팅도 잘 되고 큰 문제 없어. 야 아까 진짜 이쁘더라 보니까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진짜 많이 놀랄 거야 이번에.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도 어쨌든 많이 그래도 준비하긴 해서 재밌게 잘 할 테니까 재밌게 봐주시고 둘의 음악도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Let's wrap up.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